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22대 국회 어제 개원이 됐습니다. 각 당 1호 법안들 벌써 제출한 분위기고요. 그렇지만 최혜병, 최상병 특검법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하고 또 다른 전화 내용, 이런 것도 정황들이 포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될지, 특검법과 같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 또 김종대 전 의원 통해서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죠?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계속 브리핑 좀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편하고 또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또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의 통화 녹취 계속 공개되면서 외압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외압 행사 관련 증거가 또 나왔습니까?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확인된 있는데요. 거죠. 예. 네. 이때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이전 장관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 말고 또 대통령하고 또 통화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MBC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 네. 당시 혐의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는데요. 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통화 상대가 좀더 많았다는 게 놀라운데, 이 증거들은 또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하. 발견했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말 외압 의혹 사건으로 이제 의심받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한 인사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사 중 일부가 이첩 과정에서 이렇게 관여한 예. 국방부나 또 경찰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흐름도 또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말씀대로라면 이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최근에도 대통령실 또 국방부 관계자가 이른바 VIP 경로설 이후에 열흘간 25차례 정도 통화한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네. 따르면요, 공수처는 입수한 통화 내역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전 장관의 참모인 박진희 국방부 네. 군사부사관이 군사보좌관이죠. VIP 경로설 이후 열흘간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임비서관과 박보좌관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분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이 둘을 잇는 한라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으흠. 김 사령관이 해병대 방첩 부대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김 사령관이 임종등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들과 여러 차례 통화 녹취도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 뭐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그리고 뭐 증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하여튼 전문 증거라고 우리 법적으로 표현하지만 건너 증거이긴 하지만 이 증거들이 모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뭐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죠. 특검 도입을 찬성한 여론이 압도적인 거죠? 아무래도 외압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발언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특검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나부터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도 특검 도입의 당일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하는데요. 네. 현재 경찰은 최상병 사건을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을 군사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으흠. 그러니까 수사 대상과도 관련 혐의가 같은 범죄가 이렇게 일원화돼 있지가 않고요. 네.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수사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으흠. 또 시스템상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는 구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진 검찰이 맡는 수사를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아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상황상 봤을 때는 공수처 지금 쉽게 수사하기도 어렵고요. 또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은 또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젤리스님 댓글 감사하고요. 채윤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전성님. 또 천촌 문중님, 또 KS 송 CHONG님, 호진님 오셨고요. 산이님도 오셨습니다. 자, 뭐 자꾸 탄핵, 특검 얘기들 많은 댓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성은 기자가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딴 분들을 찾긴 하는데 조성은 네. 기자가 오늘 또 오늘부터 새롭게 또 우리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22대 국회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22대 국회 어제 출범했는데요.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면서요. 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대치 국면을 보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당 압박에 나섰는데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기세로 민생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네.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에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맞서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반 독주가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다라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벌써 시작부터 양당 아니 뭐 세계당 정당이죠.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한다면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몽골 기병 얘기를 하니까 채윤님하고 산이님이 징기스칸 얘기를 합니다. 몽골 기병이 이제 그 아주 빠르고 아주 전속력으로 이제 돌진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채윤님, 산이님 글 주셨고요. 배동원님도 오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자, 결국 국회가 지금 대립하고 있지만 이제 하려면 원구성이 이제 시급합니다. 원구성이 가장 또 중요한 상황인데
협상이 좀 진척이 됐습니까? 사실은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두고도 네. 지금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원구성 협상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네.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래 관례대로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7개를 여당이 가져가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까지 합의되지 않고 협상이 만약에 불발된다면 단독으로 내달 7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결국 지금 필요한 게 뭐 법사위를 꼭 가져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필요하던 운영이 또 가져가겠다.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국회의원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민주당 11개, 여당 국민의힘 7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원구성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법사위 위원장 누가 할지 그 부분이 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글들 좀 주시고 있습니다. 뽕뿌미님이 신익 기자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하고 산이님은 더하기 예쁘심 이렇게 감사합니다. 글까지 주셨습니다. 조성은 기자가 오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도 응원 좀 부탁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발의되는 또 거론되는 법안들 중에 검찰 관련된 법안, 뭐 최상민 특검법도 있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낸 법안이죠. 이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은 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다가 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하고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음흠. 이런 내용이 더해져서 보완되고 또 강화된 법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막 첫날 1호 법안으로 접수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접수한 법안이고요. 한동훈 특검법 어떻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네. 조국 혁신당이 또 지난 4.10 총선 때 내건 네. 공약이기도 하고 당론으로 정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데요. 음흠.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발의했고요. 또 한 전 위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네. 그리고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와 관련된 의혹,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예.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특별검사, 네, 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어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고 또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에서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는데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네.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한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나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된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성원 기자 처음 했는데 어땠어요? 아,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배동호님도 그렇고 개피짱님도 그렇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도 다시 또 조성원 기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줘?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은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 부결로 끝났고요. 또 최근에 군 관련 사고로 또 사고가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또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곧 군 전문가 또 사성 장군 출신의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의원님. 네, 네.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자, 일단 22대 국회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네, 저도 각오가 남다르고요. 네. 책임감을 아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렵잖아요. 네. 국민의 호된 회초리를 맞고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여망인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민생법 이런 것조차도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2대에서는 네. 무언가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고 저도 보다 더 제일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네. 또한 이번에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을 지역에 네. 발전시킬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님하고 풍경님. 김병주 의원님 네. 주불리 멋져요. 또 먼지 기대가 된다 이번에 그 얘기도 네. 우리 네. 딴 분이 잘못 남양주 병이라고 말씀 남양주 네. 을입니다. 네. 남양주 을 지역구에서 자 지금 21대 22대 정말 넘어가는 핵심적인 상황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현안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1호 법안입니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대통령의 외압. 일단은 증거하고 물증이 좀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개요부터 조금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의원님? 네.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20대 해병대원이 네. 상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고 네.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네. 지금 항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거대 권력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수사 외압이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월권 행위를 하고 네. 이런 직권남용도 하고 이러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이건 총체적으로 국기가 문란된 사건이다. 국기 문란 사건이다. 네, 그러면서도 예. 군 내에서는 군기강이 문란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 일단은, 어제 그 당선자 워크숍을 했다고 하던데, 그 국민의힘에서. 네.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네, 네. 3년 연속 참가인데,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전에, 요거 부분. 네.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제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 저는 되게 분노스럽더라고요. 아 왜요? 현 윤석열 정부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예. 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음흠. 현 상황 의식을 어떻게 저렇게도 밖에 못하나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가 어떤 날이냐?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10발을
맞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사격을 동쪽으로 했었고요. 쐈고요. 이렇게 열 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고 서해에서는 어땠나요? 아침에 북한에서 GPS 교란을 네. 함으로써 우리 어선이나 상선들이 실제 충돌할 수도 있고 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 속에 살았고요. 또 어제하고 그저께 고무풍선 북한이 오물을 든 고무풍선을 한 260개에서 서울에까지 그런 네. 오물이 투척이 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불쾌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고무풍선 260개가 군사 붕괴선을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총 한 발 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또 지금 군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 사고가 12사단에서 얼차례 받던 군기 훈련을 받던 인원이 안타까운 훈련병, 죽음을 훈련병이 하고 예. 어저께 장례식을 어제 한 날이었어요. 네. 이런 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예.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아하. 기분 좋다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던데. 네, 맥주도 네. 오히려 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맥주 오늘 주겠다 하면서 했다라고 예. 하는데 맥주가 차려져 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맥주를 마시지 말고 콜라로 합시다 해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대단히 분노스럽고 도대체 대통령이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제와 같은 상황은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조조, 뭐 GPS 교란이 있지. 오물 날라오죠. 오물 그리고 군대 내 사람들 죽고 있죠. 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과하고 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NSC를 열어야 돼요. 아하. 그런데 보니까 안보실 2차장 주관에서 안보 점검만 하는 회의를 할 정도로 네. 상황 인식이 아니라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아하. 그래서 더 22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더 강하게 또 국방위로 네. 가시는 겁니다. 네. 국방위로 가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국방위 가셔서 또 그런 네. 문제 제기 또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상황이 또 안보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연찬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거기서 뭐 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된다. 또 군대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사망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상황에 군 모든 부대 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또는 네. 연대장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건 난리 나는 나죠. 사건이에요.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그런 아침에 네. 미사일을 쏘고 네. 이렇게 그 고무풍선이 날아오고 또 군의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난리 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누굽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러한 형태를 봤을 때 우리 장병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 또 국방에 계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 또 앞으로 좀 문제 제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현안 또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 이 최상병 최해병 사건은 아마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용사 우리 최해병이 그 수색 과정에서 사망하게 됐는데 왜 누구 지시로 그 과실 부분이 지금 하나로 되고 그럼 경찰청이 지금 네. 하고 있죠. 두 번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이 또 맞는 것 같고요. 외압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박정훈 단장이 항명죄가 됐던 그 군사법원 재판 네. 받고 있죠. 세 가지인데 오늘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왜 격노하게 됐고 왜 이게 외압이 맞느냐 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화 연락을 8월 2일 날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한 세 번 정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연락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주요 여기 변곡점마다 네. 대통령실의 전화나 대통령의 전화 네. 통화 기록이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변곡점이 예. 세 군데잖아요. 예. 8월 31일 날 7월 31일 날 어땠습니까? 예. 장관이 결재한 거를 뒤엎었잖아요. 대통령실 02800에서 전화 온 거죠. 대통령실의 예. 그 전화를 받고 예. 바뀌어
뜬 걸로 추정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것이 그리고 경로설이 그때 나왔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8월 2일 날 이첩하는 날 경찰의 해병대 수사단에서 자료를 이첩했잖아요. 네. 그날 대통령 전화기 가 세 번이나 그것도 우즈베키스탄의 출당간 장관하고 세 번이나 하잖아요. 네. 12시 넘어서 한 예, 그 그것도 동합 총합적으로 하면 한 18분 이상. 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났느냐?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또 예. 이어서 어떻게 됐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 네. 또 수사관 두 명은 항명죄로 입건이 됩니다. 네. 저는 그 전화 세 개를 그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두 번째. 왜냐? 예. 집단 항명 수괴죄, 항명죄로 군에서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 걸었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는 12.10이나 11.6이나 이런 내란죄라든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집단 항명 수괴죄를 예. 할까 말까인데 예. 이런 정도는 사실은 군에서 통상 보면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그렇죠. 집단 항명 수괴죄를 걸었길래 제가 야 군이 미쳤나?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과할 정도가 예.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됐다. 도대체 이종섭 장관도 되게 합리적인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죠. 제가 그때 그 국방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집단 항명 수괴죄 전시에는 즉결 처분도 사형도 가능한 이 죄를 걸었냐 했더니 세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단으로 어떤 모의를 하는 것 같아서 했다라고 국방에 진술을 한 거예요. 예, 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뒤에 있는 모든 분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 안 받으면 집단 항명 수괴죄 걸린다. 예. 너무 어이없잖아요. 예, 어처구니 없어요. 거기에 예. 배경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기에서 세 번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연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 번 변곡점 8월 8일 날 또 전화가 대통령 전화와 그 대통령 전화기하고 이종섭 장관이 전화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차 빼온 서류를 그때까지 군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느냐, 네. 뭐 조사본부에서 하느냐 하는데 조사본부 이런 데서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이후 8월 9일 날 장관이 명령해서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경찰로 보내잖아요. 네.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2명으로 압축을 해서 줄여서 보내잖아요. 보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마다 네. 대통령의 전화기, 대통령실의 전화와 이종섭 장관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매번마다 대통령이 직접 간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의원님이 지금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7월 31일, 8월 2일, 8월 8일 전화가 왔고 전화 올 때마다 뭔가 큰 일들이 하나씩 바뀌었다.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공수처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그렇죠. 연말부터. 네. 그러면 수사가 지금 공수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언론에서는 공수처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지휘부가 공수처의 지휘부나 그 윗선에서 이 수사팀한테 뭔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실제 공수처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걸로 비춰지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어떤 외압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연한 지금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1월경에 공수처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했다 뭐 이런 통화 기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국방부 장관도 해야 되고 했었어요. 대통령실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아마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위에서 또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지금 뭐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뭐 몇몇 안 되는 검사가 또 예.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원님도 짚어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 경우는 무조건 압수수색을 해서 네. 전화기 내용을 따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될 거거든요. 네. 공수처 기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적고 인력도 많지 않고 네. 이 부분 좀 기능 강화하는 방향을 22대 국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공수처 기능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세상병 관련된 이 수사에도 뭐 두세 명밖에 투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네. 실제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인력을 보강한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 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하려면 공수처장이나 지부에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선 수사관의 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성을 좀 보장이 돼야만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2대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 보강과 그다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이라든가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수사 그 과정에서 또 예. 재판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다 지금 그게 거짓일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까지 저는 좀 분노스러운 것이 예. 운영위와 국방위에서 여러 그 관련자들에게 질의했을 그 때 제가 그 질문 드려요. 예. 그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이 통화한 적 없다. 네. 이건 좀 다 얘기했으면 이거 다 위증이네 범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운영에서 했을 때 안보실장부터 예. 안보실관계관들 또 다 거짓말한 것 같고 예. 그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관련자들 또 다 거짓말한 그러네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 이종섭 장관한테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예. 얘기했고 이 건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약간 예. 빠져나간 그렇죠. 구멍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거짓말에 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 안보실장도 그 당시 네. 조태용 안보실장도 대통령한테 여기 건을 보고 안 했다. 안 했다. 누구 좀 전화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뭐 장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추궁을 했었는데 네. 다들 부인을 대부분 했어서 이 위증 논란도 지금 휩싸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거든요. 예. 국정감사 때는 위증죄 증인 선설하잖아요. 네. 위증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근데 필요한데 21대에서는 이 특검법이 좌절되고 22대에 1호 법안으로 올라갔는데 특검법 20대 네. 국회에 잘 처리가 될까요? 저는 22대에는 꼭 처리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마 처리가 될 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특검법의 필요성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통화 기록이 대통령 그 전화기와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네. 점점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네. 이제는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대통령의 그 개인 폰도 압수해서 포렌식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여론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아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아하. 것이고 대통령도 거대한 이런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면은 수용할 수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뭐 특검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군대 관련된 사건들도 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병 훈련 중에 수류탄이 터져 가지고 2명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자, 군기 훈련 뭐 이 얼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봤다가 완전 무장하고 있다가
훈련병이 또 숨지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군에서 장교로 오래 근무를 했지만 뭔가 불안할 때 이런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먼저 이런 사고들이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 군인들 명복을 빌고요. 참 군 출신으로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런 사고들이 연달아 많이 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신원식 장관 장관 취임하고 이후에 군을 군사 대비태세에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군사 대비태세하고 뭐 훈련을 강화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훈련과 휴식이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도 할 시기가 너무 팽팽하다 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놀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압박들이 군사 대비태세 쪽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러한 것,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압박감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또 군에서 보면은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 봉선에 뭐 저 오물들. 오물 그런 모든 GOP에서 지금 총 한 발 못 쐈기 때문에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긴장감을 아주... 더 올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미사일 저렇게 아침에 사격한 모든 인원들은 대기태세하고 군 지휘관들은 일체 회식 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 국군 통수권자는 그 또 맥주 얘기하십니까? 맥주 얘기 하고 있지만은 군은 그렇게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실제 휴식과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조화가 안 돼서 사고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 대통령이나 그 밑에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떤 인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군이 균형 잡힌 교육 훈련 부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신원식 장관이 교육 훈련을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 수칙 준수, 위험 예지 교육 등 안전 대책을 아주 철저히 강구하라 이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런 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또 뭐 이렇게 한 게 이건 하나만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그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 지휘관들이 하는 의식이 중요하죠. 지금 이미 규정상에 그 훈련하기 전에는 위험 예지 훈련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 훈련을 꼭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장관부터 해서 그 밑에 우리 지휘관들이 의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 대비태세도 중요한데 대비태세를 하면서도 또 휴식이 보장되고 또 훈련을 강하게 하면서도 잘 쉬어야지 잘 싸우는 휴식이 보장되면서 균형 잡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워라벨이 됐을 때 업무의 효율도 올라가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맨날 한다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군도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중요하고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맨날 말로만 뭐 그 강한 안보 뭐 또 즉각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대응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대비태세가 이루어지면서 부대 관리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대통령 그실 2주년 행사에서 특전사 요원들을 차출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근데 그전에는 이건 그냥 경호실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거는 이제 파악 중에 있는데 사실은 2주년 행사에 경호처직 직원들하고 직원이 태권도 시범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군인들이었어요? 해서 했다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이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진짜로
한 50년 전, 40년 전에 그런 사고 방식 있잖아요. 예.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네, 경호원들 아주 강하게 이렇게 태권도 예. 잘합니다고 예.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건 경호처 요원이 아니라 이 현 군인이었다면 실제 군인 될 거야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마 태권도 시범단 이런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예, 예. 일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방위에서 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열리는 대로. 그래서 만약 그런 사항이라면은 이런 군과 이런 개선은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개선은 예. 절대 안 된다. 네, 예, 예. 따져보시겠다 말씀 주셨고 다시 정치권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우려도 좀 많습니다. 21대보다 더 대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네, 22대는 좀 성과를 내야죠. 21대는 사실 우리가 여당이었다가 정권을 뺏기고 야당이 되면서 저 21대 느꼈던 경우는 여당을 하다가 야당으로 네. 가니까 공격력이 좀 약했어요. 아,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의총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야당인데 공격력이 아하, 약하냐, 예. 언제까지 여당인지 아느냐라고 저도 제안도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야당 본색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후반에 와서 이제 야성을 좀 찾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22대에는 보니까 공격력이 센 분들도 많이 오셨고 예. 또 새로운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또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네. 해서 총선에서 민심을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민심, 그런 또 시대 정신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수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일 선봉에 서서 네. 싸울 예정입니다. 아, 선봉에 쓴 네. 우리 네. 사성 장군 출신의 네, 선봉장 우리 김병주 우리 의원님. 네, 예. 자, 탄핵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입장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탄핵 개헌.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탄핵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부권을 벌써 14번 네. 행사를 했고요. 특히 최상병 거부권도 했고 또 최상병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여지고 있고 이것이 마일리지가 차면은 열차는 탄핵 열차는 출발할 거라고 네. 봅니다. 개헌 문제도 지금 야당 조국신당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뭐 3년이 너무 예, 너무 짧다, 예. 너무 3년 길다 함으로써 표를 예. 많이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그런 거는 저는 뭐 그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네. 탄핵의 문제나 특히 개헌 문제는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2대 우리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좀 토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 이정희 님이 주불리는 사랑입니다. 주불리가 우리 김병주 의원님 애칭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유튜브 제목이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자, 국방위도 주불리. 가져오세요 민주당 의원님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자, 그렇죠. 민주당이 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2대 개헌이 네. 어저께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많은 분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상화되고 있고요. 22대에는 민주당 또 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상화에 제일 앞장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은 만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러한 같은 뜻을 같이 해서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으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의원님 오실 때마다 좀 안보 얘기도 많이 하고 국방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최혜병 수사 외화부 사건 좀 특집으로 좀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가장 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의원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 지나서 보도화돼서 그게 아주 공론화되고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슷한 시기에 네. 제 언론사하고 저 공수처가 취재가 된 거예요. 아하. 또 그 주변들 네. 관련자들 취재인데 언론은 이제 사실 확인하는데 며칠 더 걸린 거고 네. 저는 질러버린 거니까. 아, 질러. 근데 확인하고 지르신 거잖아요, 사실은. 다 맞았어요.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래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 예. 줄어드니까. 예. 담은 반발짝이라도 네. 빨라 보이죠. 엄청 빠릅니다. 사실은 제가 네. 뉴스를 체크해 보면 항상 김종대 의원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체크를 하고 오늘도 아마 저희 방송에서 좀 반발짝, 한 발짝 빠른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주실 거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화 얘기 먼저 좀 해보시죠. 그러시죠. 8월 2일 날입니다. 당시 이 수사 기록을 이첩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 전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를 했는 거 이제 이건 확인된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요거를 야권에서는 뭐 스모킹 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태블릿 PC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권에서는 뭐 전화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조각조각 정보를 네. 보면서 거기에 많이 매몰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전화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로 완전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네. 시야가 달라지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이다. 네. 왜냐하면 8월 2일 날 그냥 우당탕탕 뭐 사건 이첩하니까 이걸 회수하고 뭐 박정원에 대해서 항명죄 입건하고 이런 일이 그냥 벌어졌걸니 했는데 아하. 대통령 전화가 그날 세 차례 아하. 있었다는 걸까지 예.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광기, 광란의 하루였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 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파란이 일었던 어떤 그 광란의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는 뭐 다른 언론에 가서도 이걸 마침 많이 묻던데 제2의 윤필용 사건이다. 아 윤필용 예전에 박정희 1973년에 예. 일어났던 쿠데타 모의 사건인데 그렇죠. 뭐 쿠데타 모의도 없었어요. 그냥 네. 자 수경사령관 그 윤필용 장군이 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만나 밤에 아 이제 각하도 노세하셨으니까 다음 후계자는 형님이 하셔야죠. 네, 그 얘기. 이 얘기 했다가 그냥 경을 친 사건. 네. 이게 쿠데타 모의로 13명이 재판받고 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하. 사건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경로에서 저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싹 잡아들여 이랬던 광란의 하루가 아하. 그게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그 서울신문 사장하고 골프 치다가 그 사장이 부는 바람에 후계자 발언 사건을 알게 된 박정희가 예. 경로에서 강창성 예. 보안사령관 뒤집어 놓은 건데 이날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날 이제는 경로가 아니라 극대노해서 극대노 경로는 7월 극대노. 31일 얘기고 예. 8월 2일은 내 지시가 관철이 안 됐다는 거를 안 순간 해병대가 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아하. 모반 항명 모의 아하. 뭐야 이거 그런데 총칼로 쳐들어온 건 아니니까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고 아하. 그래서 나온 프레임이 항명수계입니다. 집단항명수계입니다. 집단항명 처음 사건이다. 처음 봤어요. 저는 군법 교육도 하고 군판사를 오래 해서 그 군법의 항명죄를 매우 많이 다뤄봤는데 처음 본 그냥 교과서에만 쓰는 제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이날 이 집단항명 사건으로 성격 네. 규정이 된 건데 아하. 그래서 그 수계가 박정원 대령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일종의 내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가 이첩 보류하라는 걸 정면으로 위반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나하고 한판 하자 해보자는 거냐 아하.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예. 그 저기 차관인한테서 왔다고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보여준 문자 메시지 읽어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드냐? 이 말한 당사자도 이제 와서 보니 대통령 같아요. 대통령일 수 있다. 차관이 아니고 전화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저 막 우즈베키스탄으로 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해병대 왜 이런 말 안 들어? 내가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그 12시부터 막 이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 예. 그날 관저에서 휴가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개인 폰 쓴 사정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공식 라인에 어떤 그 비화폰을 사용하는 이런 정도도 고려할 어떤 사정이 아닌 말하자면 뭐 예,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극대노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보면은 그 뒤로 공직기강비서관,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안보실 차장 뭐 모든 외교안보 난리가 난 이게 네, 난리가 이거는 나요. 비상사태였어요. 네, 비상사태. 통상적으로 이 정도 호들갑은 북한군이 백령도나 연평도 쳐들어왔을 때 같은 비상사태에서나 예, 예, 예. 벌어질 법한 보통 통상이라면 야 왜 그랬는지 그 진상 경위조사에서 보고해 네. 그리고 책임자가 누군지 나한테 보고해 이 정도가 보통인데 이건 그냥 우당탕탕탕탕 그래서 제가 광기에 광란의 하루였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의 지침을 바꾸는 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후에 모든 게 바뀌고 바로 그날 저녁에 예. 박정은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입건됐으니 구속영장까지 나중에 초현실적 예. 속도감에 그 저기 어떤 극단적 그 저 사고에 이거는 해병대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법적으로는 박정은 대령 얘기가 맞거든. 그렇죠. 이거는 저 이첩해야 됩니다. 군사법원법에 맡겼죠.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소지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맞고 그다음에 7월 31일부터 대통령이 경무에서 찍어 누릅니까? 또 이건 상관이라고. 이래서 무슨 중간에 끼어버린 김계환 사령관이 실제로 박정은 대령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대통령실에서 모른다고. 모르겠죠, 아마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뭐 그냥 말 안 듣고 우리는 치받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 같고. 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집단항명 수괴라는 범죄를. 집단항명 이거나. 그런데 그 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놓친 건 뭐냐 하면 예. 애초 자기 지시가 부당했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법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 다 바뀌었는데요.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역시 법기술의 세계에 천재는 없어. 그렇죠. 천재라는 건 없어요. 진정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진정성이 그러니까, 있어야죠. 법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고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지 법은 내가 잘 알아.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오만 독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골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바로 이 사안 예. 지금 강란의 하루 8월 2일 말씀하셨는데 그날 중심으로 전 또 눈에 띄는 게 뭐 다른 사람도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 국방비서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도 눈에 띄어요. 김용현 경호처장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하고도 막 통화가 막 됩니다. 막 정부 관계자들 한 40여 차례, 최소 40여 차례 전화 문자가 오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때 뭐 네. 새만금에 대한 대민 지원 차원의 있었겠죠. 뭐 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지만 아무리 이종섭 장관하고 경호처장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하고 왜 통화를 합니까? 아무리 봐도 그때 국가적인 현안이라고는 새만금밖에 없는데 네. 그걸로 이렇게 긴박한 통화가 이루어졌을까 다량으로 예. 한덕수 총리하고는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총리가 이제 정부 부처 관련 장관들한테 만전을 기하라. 난 이거는 이해가 가.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경호처장이에요. 네. 그 저기 육사 38기 경호처장은 예. 김용현. 예. 과거에 이런 사건을 좀 겪어봤어요. 어허. 이제 본인이 사단장 할 때 예. 거기서 병사 의문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조작하다가 들켜가지고. 그, 저, 연대장이 책임을 지고 좌천됐던 물에 빠진 익사 사건인데 예. 의인으로 둔갑이 예. 됐죠. 예. 그걸 병사들이 언론에 제보해 바로잡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막 언론사 KBS, MBC 다 불러라 해가지고 그, 공보 활동해라.
저 가짜 정보를 예. 임성근 사단장하고 비슷하죠. 네. 에, 막 언론 의식하고 예. 막 그냥 그러다가 나중엔 또 뽀록 나죠. 아이고 걸리죠. 예. 예. 걸립니다. 예. 걸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어쩌면 돌아가는 판이 예. 왜 이런지 하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 예. 걸리게 됩니다. 예. 그 판하고 비슷하다. 그건 예. 연대장이 처벌을 받았고 네. 또 그 연대장이 이건 사단장 책임이라는 걸 무고죄로 걸어가지고 예. 그 부하까지 또 감옥에 그렇죠.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쩐 일인지 이럴 때 이 사법적인 처리가 양상이 비슷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경호처장은 대통령 심기를 가장 측근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로 몹시 격노하고 상심하셨다. 이런 걸 또 전하고 대화라는 정보교류도 가능하고 네. 예, 여러 가지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나는 윤 대통령이 이때 완전히 어떤 그 저 격노하는 어떤 폭군의 모양으로 가다 보니까 참모들끼리도 상당한 대책이 아...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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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실 이종섭 장관은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 이게 7월 31일부터 그냥 막 찍어내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관 본인도 중심을 못 잡은 상태에서 중심 못 차렸을 것 같아요. 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했을 거라고 네. 봐요. 네. 그런 것이 다수의 통화로 이어졌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경북 경찰청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경찰청이 있군요. 예. 근데 그 경찰청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 구조다 보니 네. 여기도 또 정보가 교류가 돼야 그렇겠네요.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걸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왜 얘 군이 이러는 거야 부당하게. 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관리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사람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렇게 강난의 하루 광기 하루, 극대노의 하루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가운데 그날 뭐 그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성근 당사자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이 사람이 보도에 따르면 이거 순직 사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사퇴를 준비를 하다가 뭔가 그 이거 드러난 거는 그 통화 직후입니다.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 통화 직후에 휴가 뭐 처리하면서 복귀 명령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그 예. 원래 7월 31일 날이 보직 해임 상태였어요. 보직 해임 상태인데 예. 그래서 관저대기 파견 명령. 네. 이거는 보직 해임입니다. 현직 실병을 지휘하는 현행 작전의 지휘관을 파견 보낸다는 거는 그쵸. 사실은 저기 너는 이미 나가라. 보직 해임 됐다. 보직 해임 됐다. 이 뜻이거든요. 예. 아하.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31일 날 대통령실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뒤집힌 거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후임자까지 이미 다 내정돼 있는 예. 상태다 보니 이 저기 이제는 뭐 본인도 구명 로비를 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첩이 됐고 네. 이런 어떤 저간의 사정으로 가니까 해병대에서는 그 김계환 사령관이 저 뭐랄까 본인을 갖다가 구명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걸 임성근 사단장이 보고 일단 사퇴 입장문을 써놓은 것 같은데 아하. 나는 군인이 사퇴 입장문을 쓴다는 얘기도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저기 뭐 무슨 뭔데? 정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입니까? 뭐 웬만한 직장에서도 사퇴 입장문 쓰는 일은 거의 없는데 사퇴하면 돼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총장도 네. 아니고 뭐 최고 높은 사람도 아닌 거.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가 사퇴 입장문이라는 게 조금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의문이고 단지 이 사단에 대한 어떤 고별 사정도 아닐까. 그 정도겠죠. 네. 야, 이게 무슨 사퇴 입장문. 이건 군인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쓰지 않죠. 그래서 조금 보도가 이상하다고 보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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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좀 뭐 하나하나씩 퍼즐이 지금 이렇게 끼워 맞춰집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 그 해석을 여당, 야당은 조금 달리하지만 김종대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뭔가 맞춰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건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진실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경북경찰청도 아니고 군사법원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닌
의외의 제4의 섹터에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서요? 네. 다른 곳에 제4의 섹터. 네.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까지만 말씀 주십시오. 네. 자, 이 사건이 흘러가는 하나의 내러티브, 네. 즉 서사를 보면 네. 프레임이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에 외압설이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항명이 끼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로설입니다. 경로. 예. 이 부분을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수처 수사가 용산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그 저기 정황으로 대통령의 경로가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믿는 분위기고 보수 언론조차도 네. 이건 설명해야 된다. 예, 이런 면에서 그 경로설로. 네. 그래서 외압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가. 그러다 보니 경로가 나온 거예요. 경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럼 경로의 원인은 뭐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이제 이걸 또 찾아내야 됩니까? 원인의 원인. 아, 원인의 원인. 점점 본질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수사기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내심의 의사였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 외압에서 경로로. 네. 뭐가 기다릴까? 다만 로비가 기다리는 것이죠. 아하, 경로 뒤에는 또 로비가 있을 수 있다. 그 앞에는 그렇죠. 아하. 구명 로비, 인사 로비. 예. 예.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 몸통이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예. 이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그래서 이제 제 4의 섹터라고 보는 거고. 이건 오히려 수사보다 언론이 빠를 가능성. 언론이 그리고 이거 뭐 이거가 뭐 확인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 차단 장치가 돼 있으나. 중간 중간에 뭔가 이게 연결 교리를 언론에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마도. 이러니까 이럴 수 있다. 이러니까 이럴 수 있다. 이 부분이겠죠.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은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특검을 학수고대한 이유는. 네.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면은 그 로비에 대한 부분을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다렸던 건데 예. 일단은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언론이 일단 뛰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네. 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해왔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3의 어떤 그 로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일부 인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당한 시점에 네. 아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 또 던져주셨어요. 네. 네. 최강 디펜스 오셔서 하나씩 툭툭 던지고 이제 가시는데 네. 막 저는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큰 하나의 권력이 작동하는 네.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다. 이제 곧 알게 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 라인과 직관 또는 어떤 대통령의 윽박지름으로 국정이 유지될 때 얼마나 국가가 그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또 남다른 네. 어떤 그 저 식견을 갖추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늦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최강 디펜스 권에서 말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예. 이 이슈도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군기훈련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신체 곳곳에 외상이 좀 발견되고 있고 횡문근융해증 이게 근육괴사에서 사망한 건데 네. 이 사건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굉장히 감정적인 지휘였다. 네. 어떤 거 우리가 통상 훈련소라는 공간을 떠올리면은 네. 그 군대는 FM대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데. 그렇죠. 이런 규정과 군대 조직의 특성을 교육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훈련소가 구타사고가 적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야전에 가서 네. 어떤 격오지 같은 데서 네. 많이 있지. 거기나 있지. 훈련소 같은 데가 의외로 저기 그 모든 걸 규정대로 딱 규정대로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예. 자는 거, 노는 것까지 모든 게 그러는데 이번의 경우에 보라면은 완전히 군장 무게를 늘리고 구보를 시키는 등 이런 규정 위반이 일어난 걸 보면 굉장히 감정적 지휘였다. 이런 면을 좀 떠올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휘관들이 격분했었나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보복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는 네. 저는 이것도 이 정부의 국방 운영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네. 허구한 날 지휘관을 갈아치우니 재작년에 대장 전원물갈이, 작년에 대장 전원물갈이 해군 작전사령관 1년도 안 해본 사람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런 풍조가 전군에 만연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인사이동 아하. 부대가 맨날 붕 떠 있고 네. 그다음에 뭔가 한 칼을 나도 한 칼이 있다 하면 신임 지휘관이 와서 설쳐대고 실적주의, 성과주의 뭔가 보여주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군인들 정치가 줄 세우고 이러다 보니 임성근 같은 사람도 나올 뿐만 아니라 부대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실을 기하고 어떤 차분하게 안보를 준비하는 전투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뭔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부실한 지위가 우리 정군에 만연된 거 아닌가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이 사건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네. 불과 또 지난달에 그 수류탄 터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5년 전에 육군 54단에서 벌어진 똑같은 사고를 네. 겪고도 지금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정군의 수류탄 50만 발을 전수조사해서 저절로 터지는 수류탄 몇 발을 실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수류탄 사고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군의 발표는 그 당시보다도 엄청나게 무성의합니다. 네. 그냥 들고 있었는데 터졌다. 마치 군의 초동 발표를 보면은 병사가 멍청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저도 걸로 그렇게 봤었어요. 보여지는데 아니잖아요. 수류탄 훈련이 군기가 얼마나 엄정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불량 수류탄을 찾아냈거든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살펴봄, 어떤 조사가 아니라 그런 첫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무성의한 발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고 예방 관리 그러다 지휘관들의 어떤 그 뭔가 보여주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군대가 이상하게 그 저 뭔가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아하. 집단처럼 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또 뭐 북한이 그 똥풍선 네. 날린 거 가지고 뭐 주한미군 정찰기가 뜨고 뭐 어 우리 저기 뭐냐 저 또 드론 사령부가 있고 화생방 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네. 또 떠가지고 엄청나게 또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손도 못 쓰는 이런 장면들.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뭐 병영에 지금 뭐 군대 보낼 부모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사실 좀 어떤 부대 부분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병영 부분하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비 태세나 이 교육 훈련이. 저는 어떤 그 어떤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네. 아니라 이데올로기, 어떤 그 실적, 그 다음에 어떤 그 저 군도 마치 정치 집단처럼 지지율을 관리하는 집단처럼 보인다 이게요. 예. 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이런 집단처럼 보이고 이번에 이 풍선 사건만 해도 네. 이거 지금 저기 그 이렇게 오물 풍선 나오고 이럴 때. 합참이 아주 격분한 성명을 내보냈더만 네. 반인도적이고 뭐 저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이런 풍선이라는 거는 북한이 일전부터 예고하고 또 우리 전단 살포에 대해 가지고 북한도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날려보내는 전단을 북한이 오물이라 그런다고. 남측에서는 오물. 진짜 오물을 넣어서 이제 보냈네요, 그러면? 네. 북한에서? 오.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북한은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방역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그 북한의 그 진단 키트가 평양에 한 개 있었대. 병원에 한 개. 그 자체도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남측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무지한히 공포를 느끼고 무섭겠죠. 예. 그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방역 차원에서 사살하고 불태운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날아가고 말아가고 이런 걸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남주선 자유민주주의 것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선물이니 성의껏 받아라. 아, 예. 김여정이 이래고 날려보냈다. 그래서 오물풍선 260여 개. 그러면 예. 이건 심리전이거든요. 북한이 보내는 심리전이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방비 내지는 어떤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건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의도에.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거예요. 아, 막 격분을 하고 합참이 뭐 이러고
그다음에 정확히 또 외교부하고 중앙청사에 떨어졌더라고. 아, 그럼 좀 맞춰서 간 건가요? 아니 그거야 뭐 불가능하지만. 어허. 아니 한중일 정상회의 끝난 다음 날 외교부 옥상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그래. 예. 예. 어. 그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나 그 타이머하고 자폭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상도 하기 싫지만 생화학 무기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뭐 거의 뭐 핵전쟁에 그렇죠. 버금가는 대량 살상전입니다. 그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저균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네.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공 탄저균이에요. 네. 이거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화학 신경가스, 그렇죠, 신경가스 가능하고 이런 등등등으로 봤을 때는 뭐 비단 풍선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이 수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수공도 가능해요. 물을 통해서 물이 어차피 내려갈 한강 가능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임진강 뭐 이런 데서. 그 생화학이라는 게 풍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정말 대책 없는 무방비 나라라고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상상을 동원할 때도 굳이 풍선이 아니라도 그건 다른 수단으로도 아, 예, 많이 예. 가능하고 예. 들쥐가 내려와도 돼지 그 그렇죠 저, 콜레라 뭐 이런 거 이런 걸로도 지금 이 난리인데 네. 그러다 보면 한이 없는 거니까 끝이 너무 없다. 예,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요거 하나 짚어 보시죠. 지금 북한 관련해서 북쪽에서 오물 260여 개 날라왔고 동쪽으로 포소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서쪽으로는 GPS 전파 교란하고 동시다발적 연쇄 도발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한미연합훈련 때 좀 긴장이 아, 고조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때는 예. 아무 일 없고 안 하다가 예, 지금에 예. 와서 이러는 건데 이건 최근에 그 저기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되면서 중국이 이제 리창 총리가 한국 오고 네. 이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아. 예,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이제 서서히 미국 대선까지 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전략적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계속 이런 어떤 도발 비슷한 걸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 조금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마음 놓고 하는 것 아하.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중국 대중 대러 외교가 마비된 게 이럴 때 특히 아프게 느껴지는 아하. 대목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된 얘기들도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아, 그래? 주셨습니다. 아유, 뭐 도움이 되시길 많은 분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아, 그때까지 또 기사 또 나와가지고 제4지대 섹터이 뭐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부담이 커지죠. 아유, 부담이라뇨. 뭐 아무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난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 네. 자, 김종대 전원과 최강 디펜스 코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이제 마쳐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공개방송인 만큼 재밌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자,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또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또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이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국제사법재판소가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라파의 난민촌까지 공습을 해서 민간인 등 수십 명을 숨지게 했던 이제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돼 이스라엘이 비극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극적 실수. 어떤 상황인지 평론가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4일 날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명령을 했어요. 네. 이때 재판관 15명 중 13명이 압도적으로 이거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그 지난해 1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고발을 하면서 네. 동시에 즉각적으로 공격을 좀 중단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재판이 열리면서 계속 심의가 이어지면서 이 결론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결정이 나온 이 명령이 나온 당일 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라파를 공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6일 날 라파 서부의 피난민 난민촌 그 피난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던 난민촌 캠프를 공습을 했는데요. 아. 요 당시 나온 이제 보도가 최소 45명이 네. 숨지고 249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어서는 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특별히 문제가 됐냐면 물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 있죠. 학교라든지 병원 그리고 난민촌 같은 데 뭐 계속 주거지도 계속 공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쟁범죄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을 하겠다라고 지상전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민간인 보호 대책은 세워야 된다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 난민촌 캠프 같은 거를 이제 텐트 같은 걸 막 설치를 하면서 아 여기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안전하다라고 네. 설정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난민들이 몰려갔던 곳인데 거기다가 때렸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때린 거예요. 이게 실수, 비극적 실수라는 말이 맞아요? 미스테이크예요, 진짜로? 아니, 그래도 실수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양심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아니면 그 이전,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건 실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약간 양심이 있으신 거고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그 알파고 또 표현해 주셨네요. 아니 저는 그거 너무 뭔가 이렇게 약간 피해적 그 생각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민간인 보호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실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Oops, my mistake. 실수 이런 거 저는 그 느낌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불편해요. 실수가 말이 됩니까? 사람이 저렇게 죽었는데. 아니 예전에는 부정을 하다가 이거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이 유럽이나 서방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이번에는 유럽 측에서 사실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아닌데 전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하다가 Oops, my mistake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가자지. 미안하지만 나태님 목소리가 좀 약간 두껍거든요. Oops, my mistake. 그래 맞아. Oops, my mistake. 좀 약간 크게 나와요 그분의 목소리가.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짜증나요. 그래도 비극적 실수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 지구에 안전지대 자체가 없다. 이 공포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너네 계속 공격하면은 우리가 제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7년 이후로 사실은 이 유럽이 그동안 맡아왔던 라파 국경검문소 임무를 철수를 했었거든요. 네. 하마스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서 여기를 통치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에 우리가 다시 임무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이스라엘과 우리 회의에서 결정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재할 거야 라는 말은 했지만 이거는 사실 정말 엄포에 불과하고요. 예. 뭐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거네요. 말만 하지 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실효적으로 하는 게 없네요. 서양 서방도 좀 이제 좀 움직이는 네. 거 뭐냐면 지난주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르웨이, 네.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독립 국가를 인정했죠. 근데 그때 이제 또 노르웨이하고 아일랜드는 좀 작은 국가니까 좀 그런데 큰 나라는 아니죠. 네. 근데 스페인은 좀 약간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인구도 많고요. 500년 네. 전에는 스페인은 이제 무슬림들을 스페인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무슬림이었잖아요. 예, 네. 앤돌루스이라는 네. 거였다가 맞아요. 이제 남는 유태인들한테는 야 이제 무슬림들 갔어. 너네 네. 전주교를 개종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니네들 죽일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도 독일 다음에 눈치 보는 사실 눈치 보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너무 이스라엘 분들의 화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야당, 좀 우파 정당이 있는데, 네. 폭스라고. 예. 그분이 바로, 뭐지,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하. 그 당 대표는, 예. 우리가 정권 교체되면 바로, 뭐지, 팔레스타인 인정하는 건 취소할 거예요. 무효시킬 거예요. 했는데. 그 폭스는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정당, 말씀하셨던. 예. 예.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 라파 공격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또 나라 하나 추가됐어요. 그렇죠. 아마 내일 모레 슬로바키아도 그 인정하기로 슬로바키아. 했어요. 예. 슬로바키아까지 이제 되면 서방의 몇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거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번 특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번 라파 사건 뭐 최소 66명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이든은 선은 안 넘었다. 이렇게 선은 안 넘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은 안 넘었다. 그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정말 공격하면은 우리가 레드 라인을 넘으면은 네. 무기 공급 멈출 거야.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때 이제 레드 라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난민들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이게 과연 미국이 상정한 레드 라인인가. 그래서 이제 입이 다 이제 그 바이든의 입으로 다 주목이 됐어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이스라엘 군한테 물어봐. 우리 잘 모르고 이거 그 레드라인 넘었는지 안 넘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럼 물었어요. 네. 저기 그러면요 레드라인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이에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대규모 네. 지상 작전을 보지 못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야. 그 전면전 비슷한 게 돼야 선 넣는 거라고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레드라인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흐린 눈을 하고 계속 보지 않을까. 네. 예. 이거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로비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로비도 있고. 예. 예. 이스라엘 로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생 이스라엘 편이고 민주당에서는 좀 약간 연한하게 이스라엘 편들이 있긴 한데 근데 대학교들에 있는 그 분위기가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네. 바이든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거 뭐냐면 바이든 다 그걸 좀 아니까요. 네. 베니 간스라는 예전에 국방부 장관도 했던 그리고 예전에 그 군의 대빵이기도 했어서 그 총사령관. 예, 총사령관. 네, 그분이 예.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전시내각에 계신 분인데 니네들이 빨리 그 우리는 여기를 절사하면 가자 전쟁이 끝나면 가자 전쟁을 어떻게 그 가자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의 말로는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군을 거기서 주둔시키면서 군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베니 간스만은 그렇다면 군이 많이 필요해. 아. 그럼 그 많은 군인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군 기간을 복무 기간을 4년으로 올려야 돼요. 아, 기간을 늘려야 되네요. 네. 이스라엘이 네. 지금 의무 군 복무 기간이 1년이죠. 네. 네. 그건 이제 4년으로 늘려야 되는데 4년에 늘리면 이스라엘 경제가 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니 간스 말로는 여긴 우리는 국제 기관을 통해서 뭐 좀 약간 유럽 연합도 들어가 있고 유엔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좀 신뢰가 있는 아랍 국가들, 뭐 이집트라든가 네. 요르단이라든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넣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분들의 군인들이 더 많이 오고, 근데 지금 정부는 아니야 우리가 전쟁을 했으면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지. 네. 근데 맨 가서 보기엔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 뭐냐면 지금 북방에서도 헤즈볼라 때리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얼마 전에 텔아비브까지 미사일들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텔아비브 미사일 떨어지는 거하고 주변에 미사일 떨어지는 거는 좀 전지 차이예요. 네. 그래서 협박을 했어요. 니네들 빨리 그 뭐지 계획안을 안 내놓으면 나는 그 6월 안에는 나가겠다. 전시회에서.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어떻게 욕을 먹고 있냐면 미국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음흠.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한패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정부 지지자들이 미국을 드로이 목마라 생각하고 있고. 아, 가짜다. 아, 미국 믿으면 안 되고 예. 우리는 예. 우리 때때로 가야 된다고 하고 네. 그래서 베니 간츠 미국의 드로이 목마다 우리 안에서. 아니 왜냐하면 베니 간츠를 예. 얼마 전에 미국이 초청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네타냐후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투트랙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철회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 물밑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투트랙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니 간츠 쪽 네타냐후의 라이벌 격인 베니 간츠를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극우 쪽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극우 쪽 성향, 극우 성향의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으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인구가 급속도로 계속 늘어요. 애들 엄청 많이 낳으면서 네.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극우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극우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밖에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적어진다. 극우가 네. 많아지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극우의 특징 뭐냐면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거긴 좀 약간 특이해요. 반대네. 아, 그분들은 네. 토라, 경전만 공부하겠다는 거죠. 아~ 네, 문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분들은 공교육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사, 그래 우리 군대 가줄게 이러고 군대에 넣어놓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나 못 알아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아주 기초적인 수학 계산도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그거 우리가 왜 따라야 돼? 라는 예. 식으로 오히려 군의 단합을 해치고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이스라엘 우파도 좀 몇 가지 우파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나네요. 예. 그 예를 들면 종교 우파 있고 세속주의 우파 있고 그리고 러시아 계통 우파들이 있어요. 러시아 쪽의 우파. 네. 네. 러시아에서 왔던, 아, 소련에서 그렇죠. 왔던, 소련에서 왔던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걔네들 또 한 계파예요. 아.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좋아요. 다 뭔가가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통일된 우파가 없고 아하. 다양한 계파들이 있어요. 다시 그 미국 얘기 좀 하면 네. 알파고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주하더라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두둔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나라는 계속적으로 돈독한 관계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아니, 이스라엘?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동 실사를 하려면 자기 지금 기둥이 두 개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적이 이란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네. 그래서 이 두 개 나라는 동등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미국 말로는 야, 너네 네. 빨리 외교 정상화를 해. 왜냐면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인정 안 해요. 서로서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이스라엘은 오케이, 우리는 사우디를 인정할게. 아하. 근데 사우디는 내가 니네들 인정하려면 내 국민이 너무 보수적인 국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네 좀 팔레스타인을 건국시켜줘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말고. 네. 근데 그분들 그건 좀 약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아. 하죠? 근데 미국 보기에는 야 너네 이렇게 작은 계산하지 말고 빨리 관계 정상을 해야지 니네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란을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보기에는 이 중동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아, 어떻게 보면 동양이랑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여기서도 일본하고 한국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 견제하려고. 네, 근데 관계가 그렇게 싹 좋지도 않지만 그렇죠. 여기보다 더 나쁜 관계는 이스라엘하고 아하. 예, 사우디예요. 미국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거 지난주 우리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긴 한데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선언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ICC 상대로 도청하고 해킹하고 염탐을 시도했다. 네. 영국의 가디언이죠. 매체 네. 가디언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단하네요 이스라엘은. 네. 그러고도 남을 나라죠. 네. 자 영국 가디언하고요. 이스라엘에도 독립 언론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 972 그리고 로컬 콜이라는 매체와 공동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현직 이스라엘 정부 뭐 변호사, 외교관, 재판소 고위 관료 2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한 네. 결과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카림 칸 검사장을 네. 비롯해가지고 파투 벤수다 전 검사장 그리고 그 ICC 관련 인물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메일 해킹부터 시작해서 도청, 감청 그걸 무려 예 9년 이상 했다. 9년 했다고요? 예, 9년 이상을 했고요. 그러면 그 왜 9년 이상? 9년 그러니까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 체포영장 없었는데. 2011년에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우리 회원국 시켜줘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건 좀 이러면서 대신에 그 다음에 네. 뭘 해주냐면 네, 옵서브 국가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토론은 할 수 있고 예. 거의 이제 뭐 암묵적으로 회원국이야 이걸 해주고 2015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원으로 팔레스타인이 가입 을 해버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서 그 팔레스타인이 가서 예. 그 유네스코에다가 이제 나라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걸 그 유엔에 있는 그거 덕분에. 예. 그래서 유네스코가 와서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이 유적지들을 등재시켜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와. 화가 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다 탈퇴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회원국도 아닌데 니네가 우리를 체포영장을 할 수도 없고 전쟁 범죄 고백 불가능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그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영토잖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영토다. 팔레스타인은 우리 회원국이야. 지역이다. 회원국이다. 그렇기 회원국이니까. 때문에 충분히 이건 가능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다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ICC와 관련된 이런 도청, 감청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네. 웃긴 거는 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체포영장 발부될 거야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걸 미국이 막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 압력을 가하고 있어라는 내용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정보기관에서 거죠. 예,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대단하긴 하네요. 어쨌든. 자 전쟁 이야기 조금 나왔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잠시 짚어 보면요. 우리 알파고 님이 프랑스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 알파고의 지실 램프에서 발언을 하셨던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소방 나라 거의 다 우크라이나전 지원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예를 들면 참전한다? 어떤 기계 실병을 보낸다? 네, 어떤 기계 업자가 예. 커피 기계 예를 들면 거기 기계를 파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커피숍을 개업을 하셨는데 예. 커피 기계를 갖다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기술자를 보내면서 이 커피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네, 그거는 이 사업에 개입한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들이 다 소련 무기들이었는데 서양이 지금 서양식 무기를 갖다 주는데 네. 쓰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받았는데 쓰지를 못해요? 아니, 왜냐면 뭐지? 그게 소련제 무기만 그리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다. 아, 그래도 몇 명 그 공부한 사람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누가 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설마 일반인이 가서 알려주겠어요? 아, 뭐 방공 미사일인데? 네, 봐도 모를 건데. 예. 네, 그래서 누가 가야 돼요? 군인이 가야 돼요. 그동안 군인들이 와서 기계들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전쟁에 개입했다는 걸로 보기엔 좀 그랬거든요. 아하. 물론 그 빙해를 가서 중간중간 전략 전술 다 짰겠죠. 근데 명목이 그거였어요. 야, 우리 전쟁 개입하러 간 거 아니야? 알려주러 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 자, 지금 며칠 전에 키우 인디펜던트에서 기사가 떴어요. 예. 물론 지금 제가 제 개인 채널을 올렸다가 밑에 오버더 오버더라고 쓰는 분들인데 기사는 아직도 키우 인디펜던트에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군의 대빵 올렉산더 실키라는 분이 이분은 합참의장 같은 분이에요. 네, 합참의장 같은 분. 네. 이분의 기사도 27일, 28일 기사예요.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27일 날 화상 통화하면서 이제 합의를 했다. 이제 끝났다. 예.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직접 훈련시킬 거다.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예. 자, 지금은 원래 러우 전쟁에서는 전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전선을 열었어요. 네. 하르코프 전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는 너무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세 번째 전선을 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는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려고 자기 장교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훈련 쌓여 왔는데 젊은이들이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교들이, 그 훈련시킬 장교들이 사실은 전선에서 필요해요. 싸움하러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장마차 마인드로 자기 젊은이들을 폴란드는 주변 나라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다가 데리고 왔거든요. 폴란드 같은 데 가서 훈련 받고 돌아라. 네. 근데 그거는 효율적이진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새로 진입시켰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장교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그 훈련병들 훈련시켜준다. 예. 이 말이네요. 이 정도라면 이거는 참전이다. 좀 잠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고 예. 그리고 흐름으로 보니까 예. 조만간 폴란드나 주변 나라들도 똑같은 면목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러시아는 나토가 참전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다. 세계대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파병설을 이렇게 모락모락 그 언론에 던지면서 간을 계속 봤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 이전에 계속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네. 동의를 얻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뭔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파병설 얘기를 계속했었고 마크롱은 아휴 참 예.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네. 온갖 데를 다 간섭하고 다니는 것 있거든요. 젊어서 그런가요? 네. 아니요. 내부 지지율이 떨어져서요. 예, 예, 예. 예. 난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능한 외교적 중재자야라는 걸 너무 보이고 싶어요.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적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수세에 몰린 쪽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이다. 바이든이요. 특히. 예. 자,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미치고 팔짝팔짝 뛸 노릇이에요. 러시아가 야 이건 나토 들어왔지? 이건 전면전이야? 야, 전면전 할까? 할까?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죠. 아니 마크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뭐하고 있지? 라는 이렇게 사람을 중격에 빠뜨린 거 뭐냐면 며칠 전에도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말을 했어요. 니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받았던 무기들을 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 땅을 때려도 된다. 아, 예, 예. 아니 이것을 왜 공개적으로 말해요?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네요. 아니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러시아를 자극시키는 그렇죠. 건데 예. 그냥 뭐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해도 되고 너 서도 돼. 귓속말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대놓고 거 말하니까 이거는 제 보기에는 프랑스는 러시아를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러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마크롱은 본인은 사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어요. 뭐 폴란드고 체코고 뭐 언제 있어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프랑스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예, 한참 옆에 있죠. 예. 그러니까요. 상관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근한 국가들이 봤을 때 마크롱이 진짜 짜증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폴란드 같은 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예. 말이 있어요. 예. 미헌에게 이헌이 쉽다. 와 대박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혼에게 연이 쉽다. 자, 미국 소식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오늘 아침에 전해 소식이라서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이게 34개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네. 배심원단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또 참 심각하네요. 네. 자, 4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됐고요. 네. 이 각각의 혐의당 또 이제 부수적인 혐의들이 붙어가지고 총 네. 91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 중에서 몇 개는 기각이 되면서 그래도 80개가 넘는 혐의 토탈. 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추문 입막음 의혹. 이게 뭐냐면은 성인 배우와 그렇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2016년 대선 당시에 이 성인 배우가 성인 영화 배우가 아, 저 이거 폭로할 것처럼 이제 하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네. 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뭐 입막음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개인 돈으로 했었어야 비용을 되는데 회사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더 싫어하는 게 네.
장부를 조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돈을 왜 처리를 해요? 개인 돈으로 처리를 했으면은 자기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에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플러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이 부분을 잘못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선고가 7월 11일 날 내려질 예정인데 이때가 이제 사흘 후면은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나흘 후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것마저도 이것 봐. 봤지? 지금 바이든이 나한테 밀려가지고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 이렇게 조작을 해서까지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 당연히 항소에 대한 항소 준비되어 뭐 있겠죠? 예.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겠죠? 예. 네. 11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재판을 해달라. 아, 참. 나는 억울하게 참, 희생당하고 있으니. 말 잘하네. 3권 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용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봐, 3권 분립이 있는 미국이 이렇게 망가졌어. 바이든이 사적으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어.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어떻습니까? 우리 선거를 미리 11월 미국 대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알파고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국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번 미국 선거는 신기한 현상이 일으킬 건데 뭘 일으킬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이 안 좋아요. 감이 안 좋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서는 신기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가능성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모르죠. 갑자기 한국의 60년대 대선이랑 비슷한 분위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다면서요, 평론가님? 네.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50개 주에서 20개가 넘는 이제 40개가 넘는 정말? 주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진다.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경합주가 중요하잖아요. 경합주가 매우 중요하죠. 예. 경합주 한 7개, 5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합주에서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 우세예요. 아이고야. 트럼프 우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두 분 말씀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 우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선 지금 후보가 하나 빠지고 그런 대선을 질리면 어떨까? 빠지기야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인사 프라임 어떠했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SNS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